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를 받은 정경선입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간소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와서 그래도 열심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임팩트 투자 회사인 HGR에서 최근에 대표에서 의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외에 그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2012년에 설립된 임팩트 생태계 조성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지금 현재 최고 상상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그리고 기타 등등의 뭐 록펠러 자산자문단 이사 등등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력이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좀 다양한 영역에 발을 걸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일의 시작은 루트임팩트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영리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임팩트 투자를 하는 HGR에 왔고 그리고 이제는 사실 그 싱가포르에서 더 조금 더 큰 스케일의 임팩트 투자를 하기 위해 실반 캐피털의 지금 파트너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커머셜한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 뒷단으로 약간의 패밀리 비즈니스나 약간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좀 다양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임팩트 비즈니스 혹은 임팩트 투자가 뭐 다양한 분들한테는 뭐 친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혹시 생소한 분들도 있을까 봐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공신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저 빌랩과 그다음에 이제 그 진의 그 정의를 들었는데 임팩트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운영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경제적 이익도 그 결과 또한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팩트 투자는 뭐 마찬가지로 보통 투자 수익률을 얘기할 때 그 기본적으로 재무 수익이나 이런 것만 보지만 재무 수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려하는 투자 그리고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저 생분해 플라스틱 등 이런 친환경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의료 서비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임팩트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숫자로 보는 한국 임팩트 생태계를 보면은 저희 또 이제 꽤 빨리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지정 사회적 기업 지능법이 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사회적 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07년에 55개가 인증되었던 사회적 기업이 현재 2,400여 개 정도까지 늘어난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조금 더 정부에서 지정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에서 조금 더 광의의 이제 그 벤처들까지 포함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소셜 벤처라는 것을 최근에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셜 벤처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6년에 601개였던 게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는 998개까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약간 자세히는 그 숫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고용하는 인원수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그 벤처 투자도 전반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임팩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 이전과 규모에 비교하면 2019년에 조성된 그 임팩트 투자 관련 운용 자산은 4,300억 원으로 이제 3년 사이에 17배가 성장을 했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2018년에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모태 펀드 등을 통해서 출자를 통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그 전체 벤처 결성액 2018년 기준으로 이제 4조 5천억 원에 비해서는 4%에 불과한데 근데 사실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일반 벤처 펀드에서 이미 임팩트 펀드나 아니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친환경이나 의료나 이런 다양한 회사들의 투자한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임팩트 투자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 투자는 아마 저것보다는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수동 소셜벤처밸리를 이제 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셜벤처밸리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별개로 좀 민간 차원에서 이런 소셜벤처가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공감하는 다양한 분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사단법인 루트임팩트가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마 잘 아시는 그 카우엔도 이제 이재용님께서 하신 곳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 그 보건복지부에서 소셜 캠퍼스 온이란 곳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IT 출신 기업과 그리고 뭐 비영리 사업체 이런 다양한 곳들이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셜 벤처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계들을 만들고 있고 그것들을 뭐 코워킹 스페이스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에 처음에 성수동에 넘어갔을 때는 그 저희가 인지하는 수준에 그러니까 여기는 140개라고 나와있는데 사실 저는 저분들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성수동 소셜벤처밸리에 이제 소셜벤처들은 한 12개 정도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2019년에는 한 5개 이상의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총 250개에서 300여 개 정도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민간 최대의 소셜벤처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일자리 위원회를 주관하셨고 그리고 2020년 올해에는 이제 그 저 박영선 장관님까지 해서 오셔가지고 이제 소셜벤처 간담회를 하시는 등 좀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한 소셜벤처를 대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수동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익숙하실 만한 것은 이제 또 저희 포트폴리오 회사들이기도 한데 그 잭가가거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에누마도 이제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면서 많이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저희 소셜벤처밸리에 있는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의료나 이런 관련된 것들은 이제 그 저 기반 기술이 있는 원천 기술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연구소나 대학교 아니면 기타 단지에 조금 더 많이 가 계신 편이어서 이제 성수동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패션 관련된 그 소셜 벤처들이나 아니면은 뭐 디자인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그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주로 조금 더 캠페인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해외 임팩트 생태계를 보면은 굉장히 다른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도 이건데요. 지금 해외 임팩트 생태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규모로 이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240개 기관이 총 600조 원을 이제 임팩트 운용 자산으로 해놓은 거고 물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팩트 투자는 단순히 어떤 이 비상장사에 대한 주식 투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보통 임팩트 투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 비상장 벤처들에 대한 그 지분 투자만을 임팩트 투자로 얘기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저 부동산 투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니면은 그 이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채권 투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멀티 에셋 클래스에 대한 투자를 다 포괄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기술 기반의 소셜 벤처에 대한 투자는 확실히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TPG나 벤캐피탈 아니면 KKR 같은 정말 큰 회사들이 뭐 4천억짜리, 2조짜리, 1조짜리 이런 임팩트 펀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임팩트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대형화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까지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던 임팩트 벤처들 여러분이 상상하시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가 그 특정 업체를 너무 핀포인트하는 것 같아서 약간 저거하긴 하지만 예전에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를 상징하던 게 탐슈즈 같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나 기부에 조금 더 의존하는 소셜벤처들이었다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의 소셜벤처들은 조금 더 기술 기반에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하는 회사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까 얘기했었던 좀 임팩트 트렌드의 큰 두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 그 키워드들을 대형화 그리고 정부 정책 의존도로 꼽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변화는 이미 발생하고 있었지만 이런 변화를 더욱더 가속화하게 된 큰 두 가지 이유는 아무래도 기후변화를 들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까 그 많은 연사분들께서 이미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그 어드레스하지는 않을 텐데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그리고 그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패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다 같이 굉장히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그 코로나 때문에 별로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 들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한 한두 달 전에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지리아, 케냐 이런 지대들에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메뚜기 떼가 있었는데 그들이 올해 최초로 홍해를 건너서 중동에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있던 메뚜기 떼가 인도, 파키스탄까지 와 있고 지금 그 중국 후난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아시아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곡창지대 역할을 하는 동남아에까지 메뚜기 떼가 간다라는 전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굉장히 랜덤하게 지금 남아메리카에서도 메뚜기 떼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메뚜기 떼로 인한 저 식량 안보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 건데, 그 이런 것들이 결국 메뚜기 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됐느냐를 보다 보면은 메뚜기의 특성상 원래 온도가 높으면은 이들이 본인들이 번식하기 좋은 기후라고 인식을 해서 알을 더 많이 낳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플러스로 날이 추울 경우에는 알들이 그냥 깨어나지 않고 부화하지 않고 그 동면에 버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날이 따뜻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알들이 다시 다 풀려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형태로 메뚜기들이 계속해서 번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이슈로 인해서 지금 이게 실질적인 식량 안보 위기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했던 거죠. 저희가 보통 기후변화 얘기를 들었으면 그거는 뭐 언젠가 나는 아니고 내 손자쯤에 집에 물이 잠기겠지, 그래서 나는 당장 그냥 시원한 에어컨 틀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고 파괴적인 형태로 저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깨어나다 보니까 아 이게 내 손자 일이 아니라 내 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당황하시고 있는 그 굉장히 높은 의사결정자 분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형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에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회사들이 실제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식량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굉장히 많이 그 인볼브 돼 있는데요. 식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산업이기도 또 하고, 그리고 또 기후변화가 심해졌을 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풋 관련 테크는 굉장히 큰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체육을 만드는 비욘드 미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10조를 넘은 상황이고, 그리고 임파서블 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 초에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밸리에이션 4조에 이제 5천억 이상을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에너지와 모빌리티다 보니까 이런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영역에서는 또 한국 대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아마 2018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현대차에서 이제 영국에서 스마트 전기차를 만들던 어라이벌을 1,500억 원에 인수를 한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화에서 그 얼마 전에 상장한 니콜라라는 이름의 수소 트럭에 투자를 했던 그 1,000억 투자를 했던 게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대형 솔루션을 낼 수 있는 소셜 벤처들에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그 투자들이 몰릴 거고, 근데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이렇게 정말 에센셜한 소셜 밸류를 만들어내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를 받을 때 점점 더 많은 챌린지가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 말랬어요. 그 굉장히 많은 뭐 수제청 회사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소셜 벤처라는 이름으로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필요할까?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 의존도 강화가 있습니다. 그 사실 뭐 소셜 벤처들한테 굉장히 많이 주시는 챌린지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이런 정부 정책이 없으면 어떻게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정부 그 자금을 무로 겨우겨우 생존되는 거 아니냐인데, 저는 이런 얘기 하시는 많은 영리 기업에 존재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나라 재벌치고 정부 지원 없이 생존한 곳이 있었나? 약간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건강한 형태의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많아지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로 코로나와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기들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영역에는 아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할 거고, 어떻게 보면은 말은 B2C이지만 사실상 B2G인 다양한 영역에서의 소셜 벤처들이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결국에는 그 비대면 의료나 아니면 교육이나 약간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식량 안보나 이런 다양한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많이 지켜보고자 하는 영역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평소 건강관리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영역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재밌는 제도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에서 작년
인가 그 통과시킨 Opportunity Zone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공화당이 또 사이좋게 손잡고 통과시킨 법인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 이제 10년 동안 발생하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는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인데,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있던 어떤 인종차별이나 계층 간의 이 분화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지역적인 세그레이션이기 때문에 약간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게 하면은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투기 과열을 막는 부동산 규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인프라를 제공하는 투자에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뭔가 그런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팩트,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임팩트 생태계에서만 존재를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그 포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임팩트 스타트업이라는 걸 언제까지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회사들은 임팩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예전에는 뭐 고용 창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요즘의 사례들을 보시면은 진짜 그 부정적인 환경적인 그리고 뭐 사회적인 임팩트를 만드는 회사들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은 바이엘 같은 경우에는 몬산토 인수하고 나서 그 암을 유발하던 제초제 때문에 최근에 13조 원 이상의 페널티를 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이 똑같은 재무적인 기준으로도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굳이 임팩트 투자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모두 다 임팩트를 위해서 노력하는 생태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 리포트라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생태계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고, 패널 때 더 많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